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어제, 그제, 뭐 그제는 짤타령이었고, 지금 와 진짜 산이 너무 푸석푸석합니다. 뭐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먼지가 폭폭 날 정도로 진짜 극심한 가뭄.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버섯산행. 버섯산행 지금 저는 6월 초 꽃송이가 6월 한 2, 3일 정도에 시작될 거라 생각하는데 큰일 났습니다. 진짜 꽃송이도 좀 습한 곳을 좋아하는 애들인데 그래야 또 한 3kg짜리 봐 버리니까 요. 근데 이렇게 비가 안 와서는 올 2022년도 버섯 쉽지 않을 듯. 요. 제발 비가 와주길. 요. 오늘 살이 더부살이 산행요. 아, 더부살이도 정말 보기 쉽지 않습니다, 요즘에. 아, 음소 하면 없는 걸 뭐 어떻게 해. 음소. 그래도 또 열심히 찾아보도록. 요.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영상에 담았던 자그만해서 두고 간 4구대 심. 아주 위장수를 잘하고 있구만요. 요렇게. 요렇게. 4구심. 아, 이게 컸어야 되는데. 위장술. 다시 위장술. 절대로 누구한테 걸리지 말고. 나한테. 10년 후에. 보여주기를. 요쪽 위에도. 각구심과. 요렇게 3구대. 가 있다. 10년 후에는. 아마 누가. 어, 저쪽에도 있었네. 이쪽에도 각구가 하나 이렇게. 10년 후에는 얘네가 딸이 떨어져서 그래도 한 열대 뿌리 나오지 않을까. 절대 걸리지 말고 나한테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또 더부살이 찾으러 더부살이가. 아, 비 진짜 큰일 났어. 아, 어떡할 거야. 심산행으로 틀어버릴까요? 분명 여기는 누가 어미 삼은 가져가고 이렇게. 아, 정말 띄엄띄엄. 옛날 같았으면 작년만 같았어도 이제 바글바글 했는데 이렇게 막 10개, 20개, 어우 사이즈는 좋군. 이렇게밖에 올해. 와, 진짜 어우 사이즈 좋아지 그냥. 이런. 척 부러져. 아, 그래도 이쪽 포인트는 계곡 요렇게 옆에 있는 습한 곳이다 보니까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. 뭐 이 정도 사이즈면 뭐. 근데 대량으로 발견되지는 아직 안. 발음이 또. 아직까지 대량 발견은 안 보인다. 조금 더 수색을 해봐야겠다. 야, 진짜 사이즈 뭐 나쁘지 않군. 어휴, 조그만해 또.
아, 여기 많이 못 자랍니다. 못 자라. 이거 뭐 일일이 다 물을 주고 다닐 수도 없고. 아, 미쳐버리겠구만. 아, 조금 안 돼. 오늘 나름 습하다고 생각한 곳으로 와서 또 작년에 또 나름 많이 채취했던 곳인데, 아, 지금 이제 다음 달 앞으로 열흘 안짝으로 이제 꽃송이 버섯이 나올 것 같고, 또 꽃송이가 끝나면은 또 뭐 쌀이 버섯이 시작되고 능이가 시작되는데 큰일 났습니다. 진짜 이렇게 비가 안 와서는 꽃송이도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은데, 아, 꽃송이도
꽃송이도, 아. 꽃송이도 이제. 아, 꽃송이도 습한 곳에 사는 애들인데. 아, 꽃송이, 아. 꽃송이도, 꽃송이. 꽃송이, 아, 꽃송이. 아, 꽃송이. 꽃송이.